배트를 잡을 때는 배트에 꼬리를 먼저 잡고 철망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이런 모양으로 해서 검지와 중지를 레떼의 겨드랑이에 넣어준 후 레떼가 물지 못하게 검지 손가락으로 목 쪽으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레떼를 흔들어주면 레떼가 이 두 발을 몸에 탁 붙이면서 진정된 상태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레떼가 너무 사나워 고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레떼의 몸통을 바로 잡으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꼬리 부분을 잡고 팔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겨드랑이에 살짝 끼워서 눈을 가려준 뒤 천천히 아까와 같은 모양으로 잡아주시고 흔들어서 숨을 식혀주시면 됩니다. 레트 경구2의 경우 레트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잡아서 올려주고 그리고 흔들어서 진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손에 얹은 후에 레트의 이쪽 머리 쪽 살과 목 쪽 살을 같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레트의 목을 일자로 만들어준 다음 레트의 윗니 쪽에서 아래로 천천히 일자로 쭉 투여한 다음 응압을 체크하고 쭉 투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레트의 경구 투여의 경우에는 머리 위쪽 부분과 이 등쪽 부분의 살을 같이 잡아줌으로써 목이 일자가 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 손에 얹고 고정 안 하고 철망 위에 얹어놓고 고정을 하거나 내 배 위에 얹어놓고 고정을 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 쪽 살과 목 쪽 살을 한꺼번에 잡아서 목을 못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트 체열 고정의 경우에는 레트를 잡고 흔들어서 진정시켜준 뒤에 반대쪽 손에 얹습니다. 그리고 경구투여와 마찬가지로 위쪽 살과 아래쪽 살을 동시에 잡음으로써 레트가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줍니다. 이후 가운데 두 손가락으로 레트의 어깨뼈 쪽을 펴주고 반대쪽 손으로도 마찬가지로 어깨 쪽 뼈를 펴줍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가 쫙 벌어지게 해준 다음 세월을 확인합니다. 이후에 팔을 꺾어서 잡아주고 바로 윗부분을 찌른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골 위치를 모른다는 분들이 많아 털이 없는 헤어리스트 레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잡아서 흔들어준 다음에 머리 쪽을 고정하고 이후에 이때를 고정하면 이 부분이 쇄골의 위치입니다. 쇄골 바로 이쪽 부분을 찌른다고 생각하고 가장 기본적인 경구투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우스의 꼬리를 잡고 철망에 올린 뒤 손 모양은 이런 모양을 합니다. 이후 마우스의 왼쪽 볼과 오른쪽 귀 안쪽으로 손을 위치시킵니다. 이때 레트와 마찬가지로 머리 쪽 살과 뒤쪽 목살을 한꺼번에 잡아줍니다. 이후에 동물을 일자로 만들고 꼬리를 잡아주면 경구투여 고정이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마우스 고정 시에
목이 꺾여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마우스를 보정할 때 머리 쪽 살을 잡지 않고 귀 뒤와 목 뒤쪽 살만 잡는 경우에 마우스의 목이 고정되지 않고 꺾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우스의 머리 쪽 살을 한꺼번에 같이 잡아줘야 목이 꺾이지 않고 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마우스 경부 투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꼬리를 잡고 천방에 올린 후에 약간 잡아당기면 앞으로 가는 습성을 이용해서 꼬리를 살짝 잡아당긴 후 손모양을 만들고 그대로 머리 쪽 살을 함께 잡아줍니다. 이후에 마우스에 윗니빨 쪽을 걸고 혀 밑으로 천천히 존대를 넣어줍니다. 이후 압력을 확인한 후에 천천히 투여하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마우스 체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꼬리를 잡은 후 볼살과 목 뒷살을 함께 잡아줍니다. 이후에 팔을 뒤로 젖힌 후 마우스 쇄골 위치를 알려드리기 위해 루드 마우스로 체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꼬리를 잡은 후에 오른쪽 볼살과 머리 윗살을 한꺼번에 잡아줍니다. 이후 팔을 젖힌 후에 이 어깨뼈와 가슴뼈 사이에 쇄골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후 이 검은색 부위를 체어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체어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체어를 연습해서 숙달이 된다면 혈관이 잘 보이지 않는 검정색 마우스로도 체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볼살과 머리살을 잡아준 후에 팔을 젖혀 쇄골이 나오게 한 후에 쇄골 바로 위쪽을 찌른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체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